의식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작곡가라고 한다면 대부분
되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증에서 밝히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을 통해서 이 무의식에 저장된 많은 인류가 태동한 이래 많이 저장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곡가가 어떤 영감, 인스퍼레이션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무의식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발화된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생각들은 아주 얕은 표면의식에서 떠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그 무의식에 있었던 씨앗들의 형태를 관찰하고 키우고 음악화하는 것을 통해서 연주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 창작의 역동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무한이라고 써놓은 저
시타르타에서
Thank you.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레간토 아사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박자표도 없습니다. 모든 음은 균등해 보이지만 지금 들으신 바대로 연주자는 이 음의 스피드, 강도, 색깔 이런 모든 요소들을 면밀하게 다 탐구해서 하나의 마치 수채화를 그리듯이 저 등고선 같은 팔도는 경우가 연속된 단순한 음료를 예, 그려내야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연주를 들려준 제임스 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작품 죽음과 헌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섬세하고 조금 정제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작품입니다만 지금 소개해드릴 죽음과 헌정은 굉장히 과격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토로할 때그 방식은 위로하고 치유하려고 하는 행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친 우리 안의 그림자, 상처들을 예술 작품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시작으로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들은 늘 밝고 아름답고 기분 좋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불쾌하고 힘들고 두렵고 어두운 지점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예술 작품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 좀 특별한 작품인데요. 2020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모슬이라는 동네는 영국 버밍엄에 있는 작은 아주 이쁜 마을입니다. 제가 2020년에 19년으로 1년 동안 버밍엄 인근에 모슬리에 거주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코로나19가 시작된 해입니다. 제가 2월에 도착했고요. 4월에 영국은 전역이 봉쇄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여기는 지금 뭐 학교 동영을 했고 다 정상적인 생활을 힘들지만 방역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영국은 그냥 다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첫한 달은 제 기억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권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일주일에 한번제 딸아이와 생필품을 구하러 슈퍼에 가는 것 외에는 24시간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거주했었던 잘안 보이는데요. 그 2층 제 침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집들이 참 이뻐서 예, 날씨는 좀 쁘합니다만 늘 하늘을 보고 밤하늘을 사진 찍기도 하고 바람 소리도 듣고 뭐 이런 자연을 관찰하면서 보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것들 제가 다 찍은 것들이고 제 일상은 주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예, 작곡가의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 왜냐하면 1년 동안 막내딸아이 데리고 1년 살러 갔다가 다 갇혀서 뭘 사기도 전에 그냥 덜렁 책상 하나, 제가 가져간 컴퓨터, 어디서 구해온 TV밖에 없습니다. 이 거실 공간에서 제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주로 앉아 있었던 작곡가의 테이블입니다. 제 딸아이가 이 사진을 보더니 굉장히 고독한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찍었습니다만, 이곳에서 모든 창작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 외로움이 아니라 론리니스가 아닌 솔리튜드, 고독을 기본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저 안에서 비록 물리적으로는 갇힌 공간에 있었지만 제 내면 세계에는 보다 더 넓어지고 깊어진 시간이었다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창작 행위는요, 책이 많이 있는 서고와 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맨 처음 작업은 조금 몸을 이완하고요.
엄마로서 늘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과 뭐 이런 부정적 감정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키워드를 갖고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과 함정의 전신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2월에 2020년에 모슬리에 도착했을 때 런던 내셔널 오페라 스튜디오로부터 작품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가상 오페라 레드북의 마지막 아리아의 위촉이었습니다. 9분짜리 바리톤 아리아라고요. Hear me my beloved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들으소서라는 제목이고요. 리프렉티스트로서 고은희 씨가 참여를 했고 리프렉티스트와 굉장히 긴밀한 협업과 대화를 통해서 그 리프레토를 완성했고 그 리프레토에 들어간 모든 말들이 제가 그 리프레티스트와 상의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저의 그 기억 속에 각인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예, 이 사람이 로버트 메인 토마스입니다. 27살에 대동강가에 와서 사망했고 아쉽게도
Thank you.
2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60분 러닝 타임 했는데, 예, 좀 제가 많이 길어서 좀 길어졌습니다. 원래 제곡으로 앵콜을 하는 게 맞는데, 제곡 중에서